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날씨도 아직은 흐릿하고 쌀쌀하지만 마음만은 따스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수제 화분을 좀 구입하러 갔다가 옆에 또 달기 농장이 있어서 참새가 어떻게 그 방앗간을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이 다육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 다육이를 자꾸 쳐다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을 또 떨칠 수가 없어서 모든 다육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죠. 다육이 사랑하는 마음. 약간 안 좋은 말로 하면은 다육이한테 중독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화분도 보여드리고 다육이도 어떤 걸 샀는지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나왔어요. 네, 그럼 먼저 화분, 예쁜 화분부터 보여드리고 다육이 하나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상자는 내려놓고요. 네, 일단은 예쁜 화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수제 화분 제가 4개를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먼저번에 저도 나나 후쿠미니를 심었던 그런 화분 유형인데요. 이거 수제 화분이에요. 너무나 예쁘죠? 요거 혹시라도 구입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밴드 다육이랑 분이랑 밴드로 들어오셔서 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꽃무늬의 수제 화분이 있었는데 제가 일단은 요렇게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모양은요. 그리고 이제 요런 사각 완전 정사각형 모양. 이게 가로는 13cm, 높이는 한 12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초송달과 별과 이렇게 카라 꽃이 이렇게 예쁘게 아주 우아하게 또 이렇게 큐빗까지 박혀 있는 그런 수제 화분이에요. 너무나 예쁘죠? 요것도 사각 무늬의 사각형의 그런 화분인데요. 되게 고급스럽죠? 네, 화분은 이렇게 이제 4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부터 처음에 제가 아주 색감이 예쁘게 물든 분홍색이 예쁘게 물든 그런 아이예요. 이거는 이제 실루엣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실루엣을 2개를 구입해 왔거든요. 아마 제가 요거는 이제 앞으로 25,000명이 되면은 요거 가격은 8,000원 줬는데요. 실루엣 두 개를 구입해 왔거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요거 실루엣 두 개를 데리고 왔어요. 25,000명이 됐을 때 지난번에 별빛 다육에서 협찬받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실루엣 두 개. 풍성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게 8,000대 철화가 그 농장에서 예쁘게 물들고 있길래 약간 수형은 좀잘 잡혀 있지 않지만 아주 예뻐요.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8,000대 철화 5,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아주 너무 예쁘죠? 또두 개를 데려왔어요. 이거 앞으로 이제 이벤트 할 예정일 거고요. 이거 8,000대 철화 두 개. 그리고 가격이 애완금이에요. 3,000원인데 요것도 데려왔어요. 예쁘죠? 애완금도. 네, 애완금도 제가 한두개 정도 데려왔습니다. 너무 풍성하고 예뻐요. 3,000원인데 애완금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뭐 이벤트 할건 아니지만 제가 키우려고 사왔어요. 이거 퍼글. 퍼글도 5,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죠? 퍼글. 물이 들면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홍룡이 또 옆에 있어서 홍룡도 데려왔습니다. 홍룡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홍룡.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화재는 2,000원 주고 내려왔는데요. 아주 새빨갛게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화재. 너무 예쁘죠? 화재도 집에 들여오면은 아주 빨간색이라서 복을 아주 많이 불러올 그런 색이에요.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화재. 그 다음에
베스트 레인보우. 네, 요거는 3,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베스트 레인보우 예쁘죠? 그 다음에 데려온 것이, 아, 요것도 이제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요거는 벌써부터 한번 키워보고 싶었던 건데요. 한엽 롱기시마. 아주 예쁘죠? 한엽 롱기시마. 만원 이상, 12,000원인가? 그렇게 준 것 같아요. 12,000원. 한엽 롱기시마도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이 중에는 이벤트를 할 아이도 있고 또 제가 키울 아이도 있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밴드에서 다육이랑 분이라는 밴드에서 또 이 다육이들을 제가 또 이렇게 선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밴드에 놀러 오셔가지고 또 다육 생활도 즐기시고 화분이나 다육이를 이렇게 또 데려오고 싶으신 분들은 화분이나 다육이를 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손을 보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